너 그게 무슨 소리야? 약혼식이 왜 취소가 돼? 엄마, 내 친구 춘파이라고 있잖아. 응? 엄마가 똥통에 빠뜨릴 놈이라고 했던 그놈. 아, 그래요, 그놈. 아, 근데 지금 그놈 얘기가 왜 나와? 실은 그놈이 바로 나야. 응? 아, 이놈아, 네가 앉은 뭐지? 웬 춘파리여? 아휴, 답답해. 못 알아듣겠으면 관두세요. 어쨌든 제가 춘파리라서 약혼 못해요. 어이, 얼 응? 아니, 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아, 약혼식 취소됐다고 하잖니요. 어차피 결혼할 거면은 뭐 번거롭지 않고 잘 됐구만. 아, 근데 춘파리 얘기는 왜 나와요? 아, 지는 말이 그 춘파리가 자기라고 하잖니요. 아, 저는 별명이 춘파리요? 아, 아니요. 아, 지난번에 춘파리는 친구라고 했는데. 가만 있어. 아니, 그 춘파리한테 애가 있다고? 아, 예. 아,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춘파리 모르게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그거 키웠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가만 있어봐. 아까 그 진모 말이 말이요. 자기가 춘파리라고 했잖여. 그랬죠. 아니, 그럼 그 저 춘파리 사연이 바로 지 얘기란 소리 아니여, 이거? 예? 아이, 설마요. 저놈이 이제 별 장난을 다 치네. 어? 어서 가서 저 진모 당장 오라 우리. 아이, 예. 아유. 야, 야야, 진모야, 너 좀 빨리 건너 와봐. 얼른. 선주요? 아, 그리요. 저 20전에 자식이고 30전에 재물이요. 자식을 빨리 낳아야 그 책임감 때문에 돈벌이도 되고 그러는 거요. 그럼 아버지, 아예 다 큰 손주가 나타나면 더 좋으시겠네요. 돌아. 그려. 네가 춘파리요? 그렇습니다, 아버지. 애 나이가 지금 몇이요? 5살입니다. 아니, 뭔 소리들 하는 거요? 아들이에 딸이요? 아들입니다. 아, 뭔 소리냐고? 보람이. 보람이, 정말 진모 아이 맞아? 네, 맞습니다. 아, 기가 막혀. 엄마, 오빠도 진 건 몰랐어. 보람이 존재 안 지도 얼마 안 됐다고. 보람이 때문에 수정 씨와 진모 씨 결혼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아요, 사장님. 그 민아 씨가 상관할 일 아니야. 수정이 혼사 문제, 내 문제야. 우리가 알아서 해. 엄마, 내 결혼이니까 내 문제야. 언니하고 난 이미 얘기 다 끝냈어. 뭐라고? 누구 맘대로 얘기가 끝내? 나하고는 아직 안 끝났어. 엄마, 이런 문제 엄마가 안 나서도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어. 우리도 어른이야. 엄마가 나서면 오히려 쪽팔린단 말이야. 뭐라고? 벌써 쪽이란 쪽은 다 팔려서 더 이상 팔릴 쪽도 없어. 엄마. 수정아, 넌 어쩜 그렇게 이 엄마 생각을 조금도 안 해주니? 어?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. 무남동녀 외동딸 거의 키워서 이 세상 어느 엄마가 그 산도적놈 같은 놈한테 시집을 보내, 어? 옛날 산도적은 요새로 말하면 혁명가다 뭐. 얘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. 엄마, 오빠가 한때 실수를 했다곤 하지만 5년도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한번 실수가 그때 끝났으면 괜찮지. 근데 지금 그 결과가 네 앞길을 막고 있잖아. 암튼 난 너 그놈이랑 절대 결혼 못 시켜. 난 오빠랑 결혼할 거야. 뭐라고?
뭐 이런 새끼는 지가 무슨 병강새라고 여자 둘씩이나 캐차려고 그래. 나쁜 놈. 엄마, 오빠가 무슨 여자를 둘씩 캐차? 민아 언니는 지금까지 보람이 혼자 잘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.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지. 앞으로 그럴 때는 보장은 없잖아. 보장 없으면 어때? 입양여서도 키우는 세상인데. 내가 진무씨 자식을 왜 못 키워? 누가 준댔니? 언니가 못 키우면 나라도 키우겠다는 거지. 난 절대 내 자식 너한테 보낼 생각 없어. 꿈도 꾸지 마. 현실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야. 어린 반품아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.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누가 미쳤냐? 대결 아니 지금? 아니지 엄마. 우린 지금 보람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. 아이고 머리야. 아이고 머리야. 복창이야. 아우 저 잘난 년이 나를 잡아먹네. 잡아먹어 정말. 아니 그럼 그때 수성이네 가게에서 본 그 애가 바로 네 자식이란 말이요? 아이고 세상에나. 아니 아이고 어쩐지 널 똑 닮았더라니. 어? 당신은 봤나? 아 예. 아주 털털하게 생겼습니다. 애 엄마 누구요? 그 가게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자기 애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뭐여? 야 이놈아, 넌 네 자식을 낳은 그 여자를 그려 수정이네 가게에서 일하게 했단 말이여? 수정이도 속이고?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. 그리고 지금은 수정이도 다 알아요. 아니 근데 그걸 알고도 너하고 결혼을 하겠대? 수정이는 저와의 만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아이고, 그놈의 운명. 아이고, 철없는 것들이. 응? 만화나 그리고 조폭 비디오나 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요. 그리야 그 꿈속에 살때나 좋지. 눈뜨면 악몽인디요. 아이고, 그래서 요새 애들이, 응? 아예 그냥 눈뜰 생각을 안 하고 눈뜬 장님으로 살 생각을 하나 봐요. 아이고 철없는 것들. 어? 엄마 수정이가 무슨 바본 줄 알아? 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. 보람이 문제만 해도 그래. 이거 내 자식 만들면 되겠다. 이거 공짜 아니냐? 그렇게 생각하는 애야. 뭐요? 뭐요? 아니 시상이야. 어디 그런 애가 다 있냐 그려? 응?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. 수정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나 할 애는 아니니까요. 아, 자랑이다 이놈아. 어? 자랑이야 이놈아. 아 누님 잘 지냈어요? 나야 뭐 그렇지. 내일 시간 어때요? 좀 만납시다. 네, 그 문제 때문이에요. 아, 누나도 잘 알잖아요. 나 허튼 짓 한 거 없습니다. 그 리빙푸드 시청률도 계속 상승 중이었고요. 아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. 그 경영 잘하는 사람한테 경영 맡기고 밀어주는 거. 그게 자본주의 생리고 주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아무튼 내일 좀 만납시다. 그 누나가 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도와주면 돼요. 그래요. 그럼 들어가요.